겨우 넣었네요. 멀티비타민 이런 것만 복용을 해도 돼요? 아니면 비타민 D를 따로 먹어야 돼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적어도 5,000유닛 정도는 매일같이 봉해 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실 그 피검사 결과는 이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성인과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제 결과를 듣는데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운동하고 식습관으로만 이제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를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콜레스테롤의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전체 콜레스테롤은 이제 포라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간단한 거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이라고 부르고 이제 프로님은 굉장히 높으세요. HDL이. 이런 HDL을 높이는 방법은 지금 운동선수처럼 운동하시는 거 또 액티블리 따로 트레이닝도 받으시면서 몸 관리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이 최고고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이제 많은 흔히 얘기하는데요. 프로님은 105가 나오셨어요. 네. 보통 100 이상이면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높았죠? 이게 점점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으신 편이세요. 네. 보통 젊은 성인 그리고 이제 중년 성인의 그 LDL은 한 120에서 130 정도까지 운동을 꾸준히 안 하시는 분들은 한 120에서 130 나온 거고요. 그래도 네, 잘 하신 거예요. 그래요? 저 2년 전에 60 몇이었던 것 같은데. LDL 콜레스테롤이요? 네. 와, 그러면서 좀 많이 오르긴 너무 했네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LDL 콜레스테롤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네. 그런 질문이 좀 있으실 거예요. 왜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나는 선생님 저는 운동이랑 식습관 관리 먼저 해볼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먼저 골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는 이제 내가 심장마비 그리고 뇌졸중 일어나는 이런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맥경화는 일어나는 원인들은 콜레스테롤 뿐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은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그런 이런 원인들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또 계산기가 또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3년부터 이제 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심장의학회에서 ACC,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서 officially recommended 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이제 계산기에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혈압, 그리고 내 콜레스테롤 수치들,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대부분 흑인 분들이 가장 심장마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 레이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계산기에 넣으면은요. 네. 이제 내가 10년 안에 네. 심장마비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저도 나왔나요? 네. 다행히도 굉장히 낮으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0.8%가 나와 가지고요. 100% 안에? 네. 그거의 기준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네. 0.8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0.8이... 되게 좋아해야 되나? 이러면서 보통 분들은 이제 5%에서 7% 이렇게 나오고 이제 더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0.8%는 이제 5%, 7.5% 이런 기준보다 훨씬 낮으시기 때문에 No statin recommended group이시고요.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안 드시고 이제 네. 운동이랑 식습관 관리 계속 네.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이셨었거든요. 그럼 제 당뇨도 되게 항상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얼었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정말 프로님 유튜브 대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떠는 모습 보시니까 좀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당뇨가 없다고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와. 그 당뇨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당화혈색소 기준을 가장 흔히 많이 보시죠. 기준은 이제 5.7부터 6.4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고요. 6.5 이상부터는 당뇨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환자분은 5.4%가 나오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되게 너무 잘 걱정 많이 되셨어요. 했어요, 그 부분은. 근데 유전이 있으신 거는 확실해요. 그 가족력이 이제 당뇨 발병률에 있어서 그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시고, 하지만 유전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님 같은 분은 이제 식습관을 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췌장을 볼 때도 수명을 봐야 돼요. 그냥 당뇨를 볼 때, 내가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나왔고 당이 어떻게 나왔고 이것만 보는 거가 아니라 네. 췌장이, 왜냐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췌장의 수명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췌장을 깜짝 놀라지 않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실 때 너무 빨리 급하게 드시는 거 말고, 그거도 안 네,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타입의 당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simple processed sugar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다를 마신다 그러면은 당이 갑자기 쫙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췌장은 깜짝 놀라게 되면서, 나 인슐린 빨리 분비해야겠구나 하면서 막 분비하고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가 반복되면서 당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러면서 췌장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점점 기능과 성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프로님은 다행히도 정상 수치로 나와서 다행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5.8이다, 5.9다, 뭐 6.1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뇨 전 단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대부분은 나 선생님 약안 시작하고 운동으로 해볼래요, 뭐 식습관으로 해볼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네, 해보세요, 동의하고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약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기르시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되는지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가 만약 롱런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거니까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왜냐면 처음부터 약을 드리면은 약이 해결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식습관이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환자가 얼마나 이제 운동을 하고 식습관 관리를 했는지를 보고 또 이제 이 말씀을 드리죠. 췌장의 수명을 생각을 해야 된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상의 수명. 되게 갑자기 최상이 네, 소중해졌어요. 정말 소중합니다. 췌장, 여러분들의 췌장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함께 에미조 프로님과 피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너무 유익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골프 초년생인데 굉장히 많이 잘하셨어요. 가르쳐주셔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요.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에미조 프로님 그 채널에 가시면은 같이 저희가 짧게 해본 영상이 있으니까요. 너무 초보자니까 그래도 좀 많은 양해 바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설명 너무 너무 항상 잘해 주셔가지고 항상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짱이세요, 진짜. 아유,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구독자분들도 최고, 최고.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